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도내 수산업계와 어민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귀국 후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설을 시찰하고 내일 일본 어업계 대표를 면담하기로 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강요회의에서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의 우주 방산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제주에 우주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2023 제주 고용포럼에서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조립과 성능 시험 시설, 데이터 센터를 제주에 건립하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제주도와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 협약도 맺은 바 있으며 우주센터의 유력 후보지로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재난안전 정보를 재난안전 알림톡으로 제공합니다. 재난안전 알림톡은 기존 재난문자에 재난재해 매뉴얼과 행동요령 등 9개 정보에 지진과 민방위 대피소, 무더위와 미세먼지 쉼터 등 4개의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현재 제주도 재난문자에는 15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재난 알림톡을 받으려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됩니다. 가을철을 맞아 한라산 등산 시간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등산 시작 시간은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늦춰지고 코스별 탐방 가능 시간도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앞당겨집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한라산 탐방객은 5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고 외국인은 3만 명으로 475% 늘었습니다. 한라산 고지대의 박쥐 서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 생태 모니터링 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생태원은 다음 달부터 2027년 말까지 한라산 구린굴과 평굴에 자동 온습도 측정기와 초음파 수집기를 설치해 박쥐의 서식 환경과 생태 특성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박쥐는 곤충을 조절하고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한라산 생태계에서 박쥐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경찰과 소방 등에 제공한 CCTV 영상이 범죄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제공한 영상 1,700여 건 가운데 73%인 1,290건이 범인 검거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된 영상 중에는 교통사고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339건, 폭력 107건이었습니다.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공항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재개됩니다. 공항로 버스 전용차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지난해 1월부터 단속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